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금일 산불 진화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에 발생한 안동시 산불은 금일 12시에 주불을 완료했으나 오후 2시에 강풍과 낙동강 강바람으로 재발화하였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야간 드론을 활용하고 지상 인력 1,800명을 투입하여 주택과 시설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겠습니다. 내일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세대를 포함한 가용헬기 28대와 3,000명의 진화 인력을 총동원하여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으로 진화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하여 조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